전직 CIA 고문이 민주당 탈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여름 발생한 폭동에서 재물 파손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 발생한 폭동으로 약 20억 달러 상당의 재산이 피해를 입었고 경찰관 한 명이 숨졌습니다. 전 CIA 요원 브라이언 나이트는 민주당 지도부가 시위대를 부추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트럼프가 지난 1월 6일 의회 폭력 사태를 선동했다고 비난하자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정치적 분열을 더 심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해 여름 유혈 폭동 및 방화를 저지르고 경찰관의 목숨을 앗아간 폭도들은 비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이트는 뉴욕에서 한 여성이 차량에 탑승하려던 경찰관 4명에게 수류탄을 던진 것과 경찰서 문을 봉쇄하고 경찰들을 산채로 불태우려 했던 시애틀의 폭도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700여 명의 경찰관들이 좌파 폭도들에 의해 부상당했다고 말하면서 민주당에 선동당한 세력 때문에 한 경찰관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트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CNN 간판 앵커 크리스 쿠오모가 시청자들에게 시위대가 얌전하고 평화로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어딨는지 알려달라고 말한 걸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사람들이 폭력을 일으키도록 유발했다는 건데요. 그는 지난해 시위대와 무정부주의자들을 부추겼던 민주당이 트럼프를 탄핵하는 것은 위선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으로 본인 같은 민주당원들이 탈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NTD 뉴스였습니다.